세상에 실체가 있느냐? 꿈 생각하시면 돼요. 꿈속에는 실체가 없지만 작용은 존재. 그러니까 실체가 없으면 작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체는 없지만 작용은 있다라고 하는 게 반야사상의 핵심입니다. 신도 마찬가지야. 우리 주변에 신이 없어. 신이 보이지도 않아. 어떤 경우에 신을 본다라고 얘기하냐면 뭘 어떤 뭐 기도 중에 뭐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감흥이 있대. 아 자기한테만 그런 신의 소리가 들린대. 그냥 하늘에서 대놓고 얘기하라 그래. 크게 얘기해. 무슨 도둑놈도 아니고 무슨 뭐 귓속말로 무슨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아니 뭐가 두려워서 못 나타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신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하고는 별 영향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이 있죠. 그게 이제 합리적 개념이에요. 공자도 뭐라 그랬냐면 귀신은 경이원지하라. 공경하기는 하지만 멀리하라. 그러니까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남이 믿고 있어. 그러면 그냥 다툼이 생기고 이러니까 굳이 저거를 없다라 그러면 저 사람하고 싸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공경하는 척 해주고 나랑은 관계없어. 이게 영향을 안 미치니까 그냥 멀리하는 거예요. 아니, 믿는 놈은 그냥 믿다가 그렇게 살고 가는 거고 굳이 이게 영향력도 안 주는데 내가 그거를 있다 없다 하고 싸울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나트만이라고 하는 거는 아트만이 없다 저 실체가 없다가 아니고 저 모르겠다라는 쪽에 더 가까운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빠져도 됩니까? 빠져도 되지. 눈사람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눈에서 시작하는 눈사람도 있지. 그거는 실체가 없지. 실체가 없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데이터 얘기했었잖아요. 핸드폰에서 핸드폰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바뀌어도 옮겨간다. 그 데이터는 고정불변한 게 아니고 계속 변화되는 데이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그거를 일부 전화번호는 더 넣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뺄 수도 있는 거고 사진을 더 넣을 수도 있고 사진을 뺄 수도 있고 그걸 내가 계속 작업하죠. 물론 작업을 해도 총량은 대부분 늘어납니다. 핸드폰이든 뭐 저 막 컴퓨터든 진짜 안 쓰는 사람 아니면 점점 늘어나요. 왜? 용량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굳이 지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막 전화번호가 막 몇백 개씩 쫙 올라가죠.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예전 같으면 몇백 개 이상 저장이 안 돼요 라고 그러면 지워야지. 쓸모없는 사람은 지워야지. 근데 지금은 연결 안 되는 사람까지도 그냥 다 갖고 있지. 그게 이제 저장장치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죠. 계속 발전하니까 그걸 다 커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 다 모아놔도.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실체가 아니고 고정된 게 아니고 변화 속에 있는 거지. 요 변화하고는 다른 또 다른 안의 변화지.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얘기하면 하드웨어에 핸드폰이라고 하는 이 갤럭시면 뭐 갤럭시 안 그러면 뭐 애플 이 하드웨어의 변화도 있지만 이 안에 있는 저장 나라고 할 수 있는 내 폰이라고 하면 그 내 것과 관련된 게 저장돼 있잖아요. 그 저장된 부분도 사실은 계속 바뀌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중에 두 가지 층차의 변화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는 불변이고 하나는 변화는 아닌 거죠. 단 하나는 늦게 변하는 거고 하나는 빨리 변하는 거죠. 요거는 뭐 1년이든 요즘 젊은 애들 같으면 1년 쓰면 핸드폰을 바꾸려고 들고 이제 한 2년 쓰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바꾸고 이제 사근 분들은 5년을 써도 뭐 멀쩡한데 배터리가 안 돼서 바꾸는 거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진짜 오래 갖고 계시면 진품 명품 나올 수도 있어요. 유물이지 유물. 신형을 안 쓸 거면 진짜 오래된 걸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싸가 되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런 것도 있어. 너 아직도 그러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속도의 차이지 실제로는 변화는 둘 다 변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육체가 변화되는 거 있지? 하지만 정신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변하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안 변하느냐? 정신도 변하지. 언제나. 그래서 모든 것은 변화한다라고 보면 그게 불교. 그게 불교. 그런데 어떤 부분이든지 안 변하는 것이 상속한다라고 보면 그게 힌두교나 유신론적 종교의 특징이에요. 어딘가는 안 변해. 어딘가는 안 변해. 왜냐하면 신은 변화하지 않는 존재거든.
그래서 신에게서 출발하면 변화하지 않는 속성이 만들어진다고 그 사람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금강경 사상 비판으로 나와요. 금강경 사상 비판. 근데 사람들은 모든 것은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상대적으로. 왜? 어떤 것이 안 변하고 상속된다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고, 그러니까 불교하고 힌두교나 유신론 쪽 종교의 차이는 뭐냐면, 걔네가 더 단순한 구조예요. 외연이 넓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나 이슬람을 보면 신을 믿으면 천당에 가고,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가고, 그 사람이 윤리적이면 천국에 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사람을 많이 죽였어도 신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흥부도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불합리적인 거 아니냐? 차라리 착해서 간다라 그러면 합리성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논리에서 가장 큰 맹점은 그거죠. 예수보다 이전에 나온 사람은 예수를 믿을래도 진작 뭐 소크라테스나 부다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보다 앞에 태어났는데 뭔 재주로 예수를 믿어?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지. 그러면 예수보다 이전 사람은 무조건 지옥이거든? 나중에 그런 거에 대한 불합리성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단테가 신곡에서 연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어떻게 좀 빼주려고 했었던 거고, 그리고 예수 뒤에 사람이라도, 예수보다 늦게 나온 사람이라도 고지를 안 해줬기 때문에 모두 고지를 받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조선 사람은 몰라요. 고려 사람 몰라. 예수보다 훨씬 뒤에 사람이라도 고려 사람이 예수를 알 게 뭐야. 어떻게 믿어? 모르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고지했느냐에 대한 문제도 벌어져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존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 아프리카에 어떤 부족이 있어. 예수를 믿을래도 알아야 믿지. 그런데 고지도 안 해주고 무조건 지옥에 보내. 이거 굉장히 좀 불합리한 거죠. 그런데도 기독교나 이슬람이 굉장히 큰 종교로서 전 세계 제일 종교는 이슬람이거든요. 두 번째가 카톨릭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고, 그 다음에 저 개신교는 불교보다도 작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그런 종교의 단순성이 사람들이 믿기는 편해요. 간단하니까. 좀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은데 간단하니까. 그래서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실체가 없고 없는 상태에서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동아시아에서는 오늘날까지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예요. 인도 사람들, 부다 당시에는 이게 이해가 됐던 게 뭐냐면, 그게 이 아트만설이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판이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용이했던 거고. 그런데, 그 대신에 어차피 무엇 다음 단계, 2단계면 1단계보다는 당연히 적어요. 영화 같은 경우도 1탄이 성공해서 속편이 나오면, 속편이 특별하지 않으면, 아주 특수한 경우 아니면 관객 숫자가 적습니다. 왜? 그것을 1편을 이해한 사람들이 대부분 보거든. 그러니까 외연이 적어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 설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약간 복잡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돼요. 이 세상에 실체가 있느냐? 실체가 있느냐? 그러니까 꿈 생각하시면 돼. 꿈 속에는 실체가 없지만 작용은 존재. 그러니까 실체가 없으면 작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체는 없지만 작용은 있다라고 하는 게 반야사상의 핵심입니다.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거 비슷해요. 이 공사상이 인도에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0이라는 개념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죠. 0, 숫자 0. 0이라고 하는 거는 독립적인 실체는 없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는 뭐 만 개가 붙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건 0이고, 그냥 0이고 값이 없고, 단 일반 숫자랑 붙으면 능력을 발휘하죠. 0은 능력을 발휘하죠. 동그라미가 몇 개 붙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화폐 가치는 뭐예요? 동그라미에 결정이 되는 거죠. 앞에 숫자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뒤에, 물론 앞에 숫자도 결정을 하지.
근데 뒤에 게 훨씬 더큰 결정력을 가졌죠. 1,000원 주는 것보다 5,000원 주면 좋지만 5,000원보다는 공 하나가 붙는 게더 낫죠. 이거는 뭐 10배씩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런 0이라는 게 뭐냐면 자체 실체는 없고 자잘값은 없고 그 다음에 작용값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사상이 아니면 그래서 0 이꼬르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라고도 하고 공이라고도 부르고 0이라고도 부르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0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이 공사상이 존재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런 걸 뭐라 그러면 진공묘유라고 합니다. 예, 한문으로는 진공묘유. 실체는 없는데 진공이 실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실체가 없는데 묘하게 실존한다.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작용은 있다라는 뜻이에요. 실체는 없는데 작용은 있다. 그리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개념이 뭐냐라고 말하면 나라는 개념이 항속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건 나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고 누구한테 심한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쁜 거고 그 나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 나라는 개념이 이렇게 상속으로 존재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가 말하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그 나라는 개념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축적된 개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개념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니, 생각을 해봐. 내 동생이 대통령이야. 내 동생이 대통령이야. 아니,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지지난 정권 때. 어깨에 힘이 확 들어가지. 근데 내 동생이 대통령에서 끝나면서 내가 깜빵이 들어갔어. 그러면 나라고 하는 개념도 이게 재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전에 내 동생이 대통령일 때는 어디 깜도 안 되는 게라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는 거죠. 우병우 예전에 그 사건 터졌을 때 우리 봤었잖아요. 우병우가 이렇게 그때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분노를 일으켰었던 영상이 있었잖아요. 그때 보면. 자기가 조사를 받고 있는데 우병우가 서서 이렇게 지시를 하고 딴 검사들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쪼리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던 시절도 있지만 지금 같으면 이제 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겠죠. 계속 그렇게 바뀌어가는 게 나지 항상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진공묘유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사실 무엇이 항상하게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변화 속도가 느린 것과 빠른 것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모두 다 변화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도 신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불교에서 신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신도 결국 뒤진다. 인간보다 오래 살 뿐이지 결국은 그것도 변화하는 존재이다. 기독교하고 이슬람이 싸우는 대박 싸우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를 신의 아들로 볼 거냐의 문제거든. 예수를 신의 아들로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신이 아들을 낳았다는 거는 손자도 낳고 그 증손자도 낳고 그럼 결국 신도 늙고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무슨 개소리냐. 신은 완전체인데 신에게 아들이 어떻게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기독교하고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무하마드를 예언자로 인정하고 예수를 예언자라고 보는 거지. 예언자는 그냥 신의 얘기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시다바리. 시다바리일 뿐이지 어떻게 그게 신이냐? 신이 어떻게 아들을 낳아? 그건 인간적 생각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를 걔네들이 계속 싸우면서 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리도 맞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기독교에서 결국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부와 성자는 일체다. 그거는 그냥 이렇게 변화돼서 나온 거지. 이 모습과 이 모습으로 나온 것뿐이지. 실제로는 손바닥 앞뒤 뒤집는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구라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비판의 직면에서 거기에서 말들을 하나씩 맞춰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화로 볼 거냐,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볼 거냐. 그리고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집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변화를 수긍하는 집단, 하나는 변화는 불변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불변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유신론자고, 변화를 수긍하고 그 변화를 따른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불교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무언가 좀더 나아가겠다? 똑같은 변화예요. 이 변화를 인정을 하는데, 이거를 행보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고,
이거를 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과학이에요. 과학이에요. 과학도 변화를 인정하죠. 불변이면 과학이 더 이상 진보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나아갈 수 있는 게 없잖아. 앞에 걸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공사상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실체는 없지만 작용은 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실제는 그렇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꿈과 같이. 꿈속에는 많은 것들이 있고 현상들이 존재하지만 그것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체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느냐? 실체가 없어도 의미는 존재한다. 왜? 왜? 꿈을 깬 사람에게 꿈은 의미가 없지만 꿈속에 있는 사람에게 꿈은 분명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원래 제가 이 사상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 사상 비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저 사상 비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아상, 뭐 사람이 아상이 있어서 아상이 높아서 뭐 이러는데 저게 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알고 보면 그 아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인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만해서라는 뜻이 아니고 이건 아트만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힌두교적 얘기예요. 너는 힌두교인 아니야? 아상이 있어서라고 하는 건 너는 힌두교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불교 안에서 이상한 행태로 쓰고 있지. 아상, 아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사람은 뭐 기도하러 와가지고 무슨 뭐 아상이 어떻고 지금 뭐 우리 절 같은 이런 데는 뭐 자리도 많고 이러지만 뭐 조계사나 이런 데 가면 자기 자리가 있어요. 지정석이 있어요. 그 노고살림들이 자기 땅을 샀어. 법당에. 방석 하나씩이 자기 땅이 있어. 그래 거기를 넘어서면 막 싸움이 붙어요. 아, 지정석이 있으니까 새로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 자기 자리래. 그거 굉장히 재밌어요. 아니, 신도 많고 오래된 절은 다 그게 그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은 복 받은 거야. 우리 널널하잖아. 우리는 코로나에서도 끄떡이 없을 정도로 거리를 확보하면서 앉아 있는. 너무 좋잖아. 코로나 때문에 거리 확보하고 있는 거야. 이거.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굉장히 많이 왔을 건데, 그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라도 생각해야지. 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 하고, 다음에 이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마라즙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천재예요. 부모가 다 스님이다. 환장하겠네.